비만 세균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까?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비만을 좀 유발하는 성향을 가진 미생물을 뭐 비만 세균, 요새는 뭐 또 뚱보균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.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중에 가장 요새 주목받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퍼미티큐스라고 하는 균주예요. 좀 이름이 어렵죠? 퍼미티큐스. 네, 이 비만과 연관된 세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을 좀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요. 반대로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은 또 활성화시켜요. 아,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일단 식욕이 돋겠죠. 배고프죠. 여기에 또 지방이 잘 축적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막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그냥 살찌게 만드는 그런 세균이라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근데 그게 비만 세균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걸 뭐 세균을 잡든지 할 거 아닙니까? 그 비만 세균은 바로 우리 몸속 대장에 몰려 있는데요. 대부분의 이 미생물들이 대장에 있다 보니까 비만 세균 역시 거기에 가장 몰려 있어요.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비만인과 일반인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요. 그 결과 비만인의 장 속에는 정상인보다 퍼미큐테스 등 그러니까 비만 세균이 3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어요. 3배 이상? 3배 이상? 와, 무섭다.